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새롭게 영입할 공격수로서 AFC 아약스의 윙어이자 브라질 현역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동 중인 안토니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안토니 선수는 2000년생 만 22세 브라질 국적의 윙어로서 2019년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자국리그 최고 명문구단인 산파울로에서 주전자리를 차지하는 등 활약으로 2020년 만 20살의 나이에 네덜란드 최고 명문구단인 AFC 아약스로 이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리고 안토니 선수는 아약스에 입단하자마자 팀에서 완전히 주전자리를 차지했고 현재까지 2년 동안 통산 78경기 출전, 22골 20도움을 기록, 아약스에서 두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시즌에서 모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올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도 총 7경기 출전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거의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한 개씩 찍어내는 놀라운 활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로서는 현재 에버튼의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를 최우선적인 영입 매물로 노리고 있지만 히샬리송 선수에 대한 딜의 진전은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로서는 새로운 공격 옵션도 찾아 나설 필요가 있고 실제로 가브리엘 제주스, 하피냐 등 다양한 선수들의 이름이 현재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스포츠몰의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과 연관되어 있는 AFC 아약스의 윙어 안토니 선수의 영입에도 나섰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브라질 공격수 안토니의 계약 일환으로 스티븐 베르바인을 아약스로 보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는 2021-22 시즌 에릭 테나 감독의 지도하에 강력한 발전을 이루었고 전 대회를 통틀어 32경기에 출전해 12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 이 22살의 선수는 23번의 에레디비지 경기에서 8번의 골망을 흔들어 아약스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7번의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6번이나 골을 터뜨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에릭 테나하 감독과의 재회는 안토니에게는 강력하게 논의되었으며 그의 에이전트는 레디 데빌즈와 협상 중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디펜던트는 토트넘 아스포도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인 안토니의 영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팀 내에서 선호도가 떨어진 스티븐 베르바인을 아약스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인 베르바인은 지난 시즌 릴리 화이츠의 베스트 11에서 대한 굴루셉스키와 손흥민을 쫓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4경기만을 선발로 출전했다. 스티븐 베르바인은 지난 1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두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24살의 스티븐 베르바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PSV 아인토벤 선수인 스티븐 베르바인은 AFC 아약스로의 이적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과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도 그의 영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새로운 공격 옵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약스의 윙어 안토니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아약스에서 영입을 원하고 있는 공격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토니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유럽 무대로 이끌고 AFC 아약스에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무대와 챔피언스리그 무대 등 다양한 큰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 감독이 바로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에릭 테나 감독이기 때문에 안토니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토트넘 아스퍼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든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만약 안토니 선수 입장이라면 본인을 키워준 그리고 본인의 장점을 잘 알고 믿고 기회를 주는 감독이 있는 팀으로 이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로서도 현재 에버튼의 히샬리송 선수가 공격수 영입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고 그 다음 순위 선수들로는 하피냐, 가브리엘 제주스, 벤프레레턴, 디아즈 등 다양한 선수들의 이름도 이미 토트넘 아스퍼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우선순위의 타겟의 영입을 모조리 실패했을 경우에만 안토니 선수의 딜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안토니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에 입단한다면 이 선수의 성패를 떠나서 천부적인 테크닉과 창조성으로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